자, 어제 갑자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비트코인 상승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오늘은 4만 4천 달러 옆구리를 찌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역시 청개구리처럼 튀어오른 비트코인인데요. 이런 비트코인에게 힘을 실어준 남자가 또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연준의 파워가 아니라 연준의 파월,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 하원 회의에 출석해가지고 공개적으로다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금지할 의사가 없다. 스테이블코인 등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탄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면서 비트코인이 크기 전에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몇몇 사람들은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비트코인은 대가리가 너무 굵어졌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건드리면 비트코인도 물어요. 지난 몇년 동안에 수많은 기관들 및 은행, 회사 자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트코인을 이제 금지하거나 건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연준 의장의 이러한 발언,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증오하는 상원 의원이 있죠. 엘리자베스 워렌이 제롬 파월을 그렇게 싫어한다라고 하죠. 그는 제롬 파월이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 연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술이 가득한 사악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만 4천 달러 위에서 머물 수도 있었는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P 500 같은 경우도 오르는 척 하다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마감 직전에 접신물에 코박듯이 확 처박혀버린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이 분위기가 좀안 좋습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주 선전해주고 있는 비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통화감독청 청장 대행 마이클 쉬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가 새로운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라고 또 개소리를 했어요. 자, 마이클 쉬 이름답게 쉬 헛소리하지 말고 저리 가 임마. 다음으로 해서 우블록체인에서 중국의 관영 경제일보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중국 정부가 또 다른 반암호화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보다 더 반대 정책이 나올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이 시키더라. 시진핑핑이와 공산당의 암호화폐에 대한 음모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농협 직원이 27억 원을 불법 대출해가지고 암호화폐 투자했다가 걸렸는데, 형이 징역 10년밖에 안 됩니다. 할만하죠? 최근 국내 범죄들에 대한 판사의 판결들을 보게 되면 마치 범죄를 종용하는 듯한 그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 좋습니다. 징역 10년, 이것도 항소하면 감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징역 10년 말고 27억 원이니까 27억 대 곤장을 때려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코인베이스 프로에 이어서 코인베이스에서도 AVAX를 상장하겠다라고 밝혔고, 다음으로 해서 상위 이더리움 채굴 기업 중에 한 곳인 이더마인에서 이더리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새로운 기능을 통해 가지고 트랜잭션, 즉 거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이더리움 노드로 이더리움을 직접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블록 형성 전에 트랜잭션을 모아놓은 공간인 퍼블릭 맨풀을 거치지 않고 노드에 직접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익명성을 강화시키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정부에서 이것을 좋아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어제 컴파운드 디파이 대출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실수가 한번 나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코드에서 실수가 하나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버그가 발생되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떡락을 했었다가 다시 튀어 올라왔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해서 알고랜드에서 가상 머신을 출시했습니다. 이더리움도 가상 머신이 있죠.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이 있는데, 이 가상 머신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물리 하드웨어 시스템 상에서 생성되어 고유의 CPU, 메모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스토리지를 가지면서 가상 컴퓨터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되는 가상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 가지고 아발란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이 기존에 한따까리 하는 애들은 이제 가상 머신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알고랜드도 이번에 하나 장만했다라고 합니다. 뭐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여러 암호화폐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ETF가 출시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합체 ETF가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비율은 비트코인 2, 이더리움 1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매달 재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ETF로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 미국은 어떻게 하나 안 나오나요? 다음으로 몇달 전쯤에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미주리주 쿨베일리라는 마을의 시장은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체 비트코인 에어드랍을 한번 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에어드랍 할 수 있도록 좀 기금 좀 해달라, 모금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모였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정당 1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에어드랍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 5년 동안 강제 존버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제 존버에 대한 업데이트는 나와 있지 않았고요. 자, 다만 이 마을 사람들, 이 가정당 1000달러 비트코인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회복세가 더욱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란이 그동안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었는데 4개월 만에 채굴 금지 조치를 해제하게 되면서 이란 채굴자들 역시 비트코인 채굴에 가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랜 B가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 상승에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7개의 변수에는 무엇들이 있을까? 자, 올해 12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지 못하면은 자신의 스톡투플로우 모델은 무위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플랜 B. 소위 말하는 똥줄이 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랬었던 그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7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 두 번째로는 엘살바도르에 이른 다른 나라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선택,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 및 상용화 중인 스트라이크사의 서프라이즈, 이 기술이 더욱더 많이 상용화될 수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이로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번째로는 애플, 아마존, 구글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됐을 때, 즉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었을 때에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다섯 번째는 RSK. RSK는 비트코인의 사용을 쉽게 해주는 확장성 기술인데 이 기술에 대한 사용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비트코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또 다른 마이클 셀러나 폴 튜터 존스, 또 다른 억만장자들이 나와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회사들의 비트코인 투자를 독려한다라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유턴은 좀 실수가 아닌가, 중국은 영원히 손을 떼는 것이 좋거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로 나라가 갈라져 버리면은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죠. 아니 뭐 전 세계가 뭐야, 전 우주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주 쓰레기를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이죠. 지금으로선 뭐 거의 백해무익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지만 10개로 갈라진다라면은 이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떡상은 끝나지 않았다. 엘리엇 웨이브 5파 상승 및 마지막 알트코인 대상승장이 남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크립토 벌브. 몇 개월 전에 만든 차트죠. 지금 비트코인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차트대로 간다라면은 결국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초중반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강하게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렉트 캐피탈 분석가. 비트코인이 패넌트를 위로 뚫었습니다. 위로 뚫고 내려와가지고 지지 확인 후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의미에서 일봉 마감을 43,200달러 위에서 해주면은 정말 좋겠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일본 기준으로 더 낮은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그래도 이번에 좀 살짝 더 높은 저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리고 가격은 올랐는데 RSI는 떨어지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타파할 수 있어야만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꽤꽤 오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일봉을 42,200달러 위에서 마감해주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구간에서 와리가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증시의 약세에 비해서, 그리고 수많은 퍼드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지켜냈다는 것은 인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에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 증시가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디커플링을 좀 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일단 지켜봐야만 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일봉 관점에서 그리고 주봉 관점에서 하락세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었던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바체 치즈돈가스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